네, 조금 전에 영국 현지로부터 들어온 속보입니다. 비수마가 토트넘에 온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국 런던에 나가 있는 런던. 페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수마의 영입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오피셜이 뜬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지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일단 현지 이제 아주 이제 토트넘 기사뿐만 아니라 네.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게리 제이콥 그리고 뭐 에클리셰어 네. 요런 이제 공신력이 좋은 기자들이 속보를 내고 있어요. 비스마와 2,500만 파운드로 합의가 됐다.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를 이번 주 내에 할 예정이다. 네네. 라고 지금 이제 속보가 많이 뜨거워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만큼 뭔가 토트넘이 이런 소식들을 잘 지금 이렇게 숨겨놨다가 네. 갑자기 지금 비스마 합의 소식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 이제 소식들이 공신력 있는 기자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이 비스마에 대한 뭔가 영입설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속보로 들어오는 내용 위주로 지금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오피셜 내용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자의 보도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전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네. 비스마가 오면 토트넘은 확실히 352, 그렇습니다. 343 어떤 전형을 쓰든 네. 비스마는 매우 좋은 영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비스마가 지금 브라이튼에서 뛸 때도 343 그리고 혹은 352 전형에서 뛰거든요. 네. 근데 비스마가 이제 343 전형에서 뛸 때는 요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하나에서 뛰는데, 이때 이 브라이튼이 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공격수에 있는 음에프나 네. 이러한 공격수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미드필더가 3명이 됩니다. 그때 이제 비스마가,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스마 수비형 미드필더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딱 맞아요. 그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 공격을 끊는 역할을 정말 잘하는 선수라서 살짝 비스마가 내려가면서 352 전형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마가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네. 득점을 하고 뭐 경기를 막 풀어주고 이러한 유형보다는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비수마를 영입한다는 건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수마가 오면은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좀 구현하고 싶었던 3-5-2 전술에도 딱 맞는 그런 유형의 그렇죠. 선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달스업슈를 통해서도 그 에릭슨과 맥케니 얘기를 했었는데 이두 선수 영입 가능성은 그래도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비스마가 오면요, 네. 비스마와 에릭센 그리고 맥케니 요런 영입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비스마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 이렇게 나눠보면 비스마는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스마가 왔을 때 343을 쓰면 사실은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있는 거랑 네. 달라지는 게 수비적인 면에서만 조금 더 강화가 되지, 공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뭔가 보강이 되고 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스마를 영입을 한다면 필수적인 거죠. 중원에서 풀어줄 선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에릭센 같은 역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352 전형을 만드는 이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비스마가 343 전형에서도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스마의 영입은 343, 352 어떤 전형을 쓰든 비스마는 일단 호이비에르랑 같이 네. 한 자리 무조건 넣어놓고 가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오게 되면. 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공신력 있는 기자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수마 영입이 확정이 된다면 토트넘에게는 또 굉장히 강력한 중원 구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비스마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이긴 한데요, 이제 볼을 다루는 스킬도 괜찮아요. 그래서 브라이튼의 가장, 우리 포터 감독의 전술을 봤을 때 네. 가장 큰 특징이, 브라이튼 정도의 전력을 가진 팀이 빌드업을 되게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비스마가 내려와서 중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스마가 빌드업으로 나갈 때도 큰 도움이 되는 선수 중 하나예요. 네. 다만 이제 뭐 에릭센처럼 공격적인 패스를 막 좌우로 뿌려준다거나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빌드업 할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라서 지금 토트넘에 만약에 온다면 비스마가 수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부분도 비수마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요 비수마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수비 라인 앞에 두고 뭔가 패스의 중심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비수마가 이 352 전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수마가 와도 에릭센, 맥케니 이런 영입설이 계속 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영국 현지 연결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아, 비가 와가지고 살짝 좀 원래 우중충해요. 네. 기자 분량이 너무 많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영국 현지에 나가 있는 페노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달수 긴급 이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네. 다음 시간에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신 상태가 너무 양호하다. 아, 그럼 디지털 세대 네. 시청해주신 이게 5G야. 네. 아, 시청해주신 5G. 여러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로마노. 아, 로마노 떴어. 자, 다시 영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패너님 연결 됐나요? 네, 이거는 확인해봐야 돼. 아, 네네. 혹시나 아닐 수도 있어. 네, 지금 저 로마노 기자의 기사가 떴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확인을 해본 후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수마가 토트넘에 온다 이런 속보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전해드렸는데 로마노 기자의 로마노까지는 안 공식, 나왔는데? 아, 로마노 안 떴어요? 나왔습니까? 예. 왜 안 뜨지? 로마노면 Here we go가 떠야 되는데요. 자, 지금 영국 현재 나가 있는 페노. 네. 페노가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 떴네. 로마노 떴습니다. 네. 로마노 나왔습니다. 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시 해. 다시. 추가 소식. 자, 지금 영국 현재에서 추가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리 예. 이제 로마노. 로마노 하면 네. 모든 이적 소식의 1티어 기자잖아요. 확실하네. 근데 예. 지금 로마노 피셜로 네. 비수마 합의설이 떴습니다. 아, 떴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비수마와 합의를 했고 네. 2,600만 유로 그리고 5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스포츠 피셜로 네. 비수마가 목요일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거다. 라는 소식까지 떴습니다. 네. 최종 속보 여기서 전해드리고요. 비수마와 관련된 또 자세한 어떤 토트넘의 어떤 전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연결해서 다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긴급하게 또 연결했는데 마지막 최종 속보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혹시 런던에는 여자친구가 간 겁니까? 아니면 혹시 혼자 가셨습니까? 아, 손흥민 보러 왔어요. 아, 손흥민 보러 네. 혼자? 네. 예. 시간이 안 맞아갖고 손흥민 한국 가갖고 아, 네. 서로 좀 네. 네, 교차가 됐군요.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비수마가 그냥 하자. 왜? 왜요? 그냥 해. 아, 아나운서의 그 자존심이. 아, 해. 그럼 다시 해. 다시 할게. 아, 신선한데. 네. 아, 신선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속보 같은 거 오랜만에 전하네요. 네. 아, 그래 하세요. 저는 어차피 아, 그냥 편하게 그런 편하게. 역할이 아니니까 저는 편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We'll be right back.